만나요? 사람들을? 김종훈이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요? 얘기했는데 김종훈이 만난 사람들 진짜 되게 올드한 재질 아니에요? 느낌이? 김종훈이 만난 사람들이 약간 종교방송 느낌도 왜? 나고 좀 그래요 원래 그러면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뭐 창천이 만난 사람들 아니 그것도 똑같잖아요 똑같네요 아니 이게 창천 미팅룸이잖아 맞아요 왜 괜찮은데요? 북한 방송 같기도 하고 아니 저거 대기나 잘하세요 대기나 시우 변호사는 굉장히 파격적인 많은 컨텐츠들을 지금 기획 중이에요 운동하면서 법률 상담해주는 운동하면서 상담 재밌다 집에 가자 있고, 제 강아지한테 동물에 관한 법을 설명해주는 컨텐츠 뭐 이런 걸 기획하고 있어요 구독자 58명 재밌는데 58명 X100Y 가장 기억나는 이벤트를 한 개 정도씩만 얘기해 주시면 그래도 저희 2년 가까이 됐는데 의미 있었다 뜻깊었다 이런 경험이나 뭐 저는 이렇게 방송하면서 같이 했던 출연자분들께서 아,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더라 라고 얘기할 때 제일 뿌듯했어요 그래서 두 분 중에 우리 김주필 변호사님은 식당 왔는데 달걀 후라이 하나 그냥 맞아 맞아 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얘기가 어찌나 기분이 좋든지 근데 실제로 두 분이 변호사들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또 이 코너에 대한 퀄리티가 점점 아,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는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뭐 있으세요? 뭐 사건 이야기도 괜찮고 저는 이렇게 뭐 기억에 남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방송이 나한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를 꿈꿨었거든요 아 맞다 그래서 그 얘기 하셨어요 MBC 아카데미도 다녔었고 엠넷에서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었고 실제로 MBC 게임이라는 방송에서 난 2년간 MC를 했었어요 대학생 때 아 네. 정말요? 네. 과거가 특이해져 이 방송에 가진 의미가 실은 제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정말 이 변호사를 천직으로 삼고 천직이에요 잘 맞아요 하고 있는데 무언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송이 저한테는 되게 그 신선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아침 방송을 통해서 또 저희 어머니도 얼굴을 보시고 여러 가지가 저한테는 개인적인 의미고 특히 그런 방송이 MBC라는 게 저는 좋아요 저 아침 방송은 다 나가봤거든요 근데 MBC라서 좋아요 저는 다른 방송에도 출연해봤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MBC는 저를 받아줬었고 MBC 게임은 저를 많이 활동하게 해줬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고맙게 생각했고 변호사가 된 뒤에 다시 나와가게 된 방송이 MBC 그 불러준 방송도 생방송도 아침 방송 의미가 깊잖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방송하고 있어요 2024년에 대한 뭐 바람이라든지 각오라든지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뭐 바람은 항상 계속 이렇게 쭉 만나고 싶은 거죠 뭐 별로 같이 없다. 출연하는 게스트와 이렇게 정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물없이 지내는 게스트와는 쉽지 않죠 근데 정말 두 분은 너무 허물없이 제가 어쨌든 되게 편하게 대하고 있고 되게 편하게 그리고 대하시죠 어떤 그죠? 좋아하는 네. 얘기예요 네. 무엇보다 이 두 분과는 방송을 떠나서 별로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 뵐 때마다 너무 편하고 그래서 이 관계가 조금 올해도 지속이 돼서 저희 변호사들이 쭉 앞으로 번창했으면 좋겠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케이 그게 바람이에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무쪼록 모든 구독자분들이 올해 원하시는 바 다 성취하시고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미지 관리한다 네. 네, 아쉽지만 어느새 두 분과 작별을 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드디어 네, 드디어 파이널리 몇 분을 편집되는지 볼 거야 이렇게 떠들었는데 즐거우셨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 저는 지금 녹화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일상이 이거니까 저희 그리고 이거 실제로 실현되는 거랑 상관없이 네.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네. 그냥 다음 출연자분을 누가 있으면 좋겠다 의견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곽윤기 선수 지난번 나오셨을 때 네. 우상혁 선수님, 전웅태 선수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개시켜 주실 거냐고 그랬더니 네, 네. 아니 모른다고 자기는 알아서 하셔라 친하죠? 알아서 섭외하셔라 이랬었는데 그냥 참고하셔서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그걸 참고하라고요 지금?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유재석 씨 여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네, 저는 그런 무책임한 아니면은 네, 소개시켜 주실 분 있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훈 변호사님이 애처가를 넘어서 공처가에 가까운 분이고 아, 예비 신랑으로서 갖춰야 할 그 영상을...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던 맞아요, 인기 맞아요. 있었던 과연 이렇게 말했던 김종훈 변호사님은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감히 초청합니다. 배우자를? 배우자와 딸내미 이 양쪽에 모시고 와. 과연 후배에게 했던 조언 그대로 이 양반은 잘 살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섭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변호사님도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들 방송이 이제 해수로 3년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을 못 만나봐요. 그렇죠? 못 만나보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복귀하신 변호사들의 안방마님 이현주 아나운서를 한번 초청하셔가지고 진짜 모시고 싶다. 네, 모셔가지고 한번 나보고 섭외하라는 건 아니죠? 부탁드릴게요. 현주야 어떻게 나오자. 현주 분명히 이 영상 볼 거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네, 현주 나오자. 네. 아 너무 진짜 설레는 제안인 것 같아요. 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맞아요. 분들을 저희가 추천했으니까요. 네. 이쪽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봐요. 네. 어쨌든 너무 오늘 두 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 인사 그렇게 할까요 오늘은? 아, 창천 네. 미팅룸이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아 죄송해요. 네. 자 지금까지 창천 미팅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보자. 죄송한데.